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, 바라돈입니다. 첫 번째 영상은 미니 4 프로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이륙 가능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이 왜 중요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, 우선 악세사리들을 장착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얼마만큼의 악세사리를 장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고, 드론 낚시도 있겠지만 그 외에 조그만 소품들을 이렇게 날라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. 뭐 산 정상에 있는 사람한테 초코바 하나 이렇게 날라주거나 그렇게 좀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무게에 대해서 얼마나 들 수 있는지도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매번 실험을 할 때마다 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적외선 센서, 여기 있는 검은색이 적외선 센서인데, 바닥하고 거리를 재고 착륙할 때 안전하게 쿵 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센서입니다. 이 센서를 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적외선 센서. 오늘 실험으로 사용할 건 이 물입니다. 500ml 물 이걸 올려놓으면 525g이 나오네요. 이게 물기가 옆에 붙어서 그런가? 그 다음에 드론을 올려놨을 때 292g. 생수를 가지고 들어보도록 할게요. 지난번 미니3 때 실험을 했습니다. 그때 300g은 들고 400g은 못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들어볼게요. 100g을 추가했고 400g 해보겠습니다. 못 들어요. 미니 4 프로도 아마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낚싯줄을 이용해서 들어볼게요. 매스. 컷.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자, 우선은 별 문제 없었어요. 들어볼게요.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들어보겠습니다. 풀로 올리는데도 못 올라가요. 500g은 못 듭니다. 지난번하고 같은 실험이죠. 500g은 못 들고 역시나 적외선 센서를 건들지 않으니까 상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. 다행이죠. 이제 물을 좀 먹어볼게요. 뚝배기! 395g 400g이죠? 400g 들어보겠습니다. 앞으로 놓고 오! 400g까지 들었어요. 아, 근데 들었는데 저절로 지금 내려왔어요. 400g까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들었는데 들었다가 바로 내려옵니다. 400g까지는 못 든다고 보면 되고요. 50g만 좀 줄여볼게요. 오오오. 내 입속이 저울이에요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. 자, 이번엔 354g입니다. 354g 한번 해볼게요. 들어보겠습니다. 포버링은 가능하네요. 들고 있는 건 가능해요. 근데 천천히 내려와요. 이것도 좀 버거운 무게라고 생각됩니다. 천천히 알아서 내려오더라고요. 그러면 지난번하고 같게 300g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300g 해볼게요. 이번에는 310g 됐습니다. 310g.
고프로 같은 게 150g 정도가 돼요. 200g이 채 안 되죠. 300g에서 저절로 내려가거나 운영이 힘들지 않다면은 뭐 고프로 정도 올리는 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미니3 프로 가지고도 고프로는 잘 올려서 사용했었거든요. 미니3가 고글을 쓸 수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고프로 무게 때문에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요,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프로필 진짜 위험할 거야 오늘. 그러니까 아까 전에 7%까지 봤죠? 네. 아마 6%나 5% 정도일 거예요. 지금 배터리 3% 보여? 딱 300g으로 가죠. 300g. 딱 300g. 아, 뚜껑이 4g이구나. 자, 302g입니다. 302g. 들어볼게요. 다시 한번. 300g 정도면은 휴대폰도 올릴 수 있죠. 우리가 휴대폰이 보통 200g 정도 대니까 300g이 채 안 되죠. 아이폰 프로 맥스라면은 거의 300g이 가까이 되겠지만 아무튼 올릴 수 있는 무게는 300g까지는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. 들어볼게요. 300g입니다. 이륙하고 호버링 가능하고요. 그리고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. 4, 5. 좀 출렁출렁 거리지만 문제는 없습니다. 전진. 출렁출렁 거리긴 하는데 움직일 수는 있어요. 고도도 유지를 잘 하고 있고 움직이는데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. 출렁출렁하지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. 300g까지는 가능하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니4 프로는 300g까지 들 수 있다로 결론 내면 될 것 같아요. 350g은 들었지만 고도 유지가 어려웠고 저절로 내려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. 300g이 맥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300g이라고 해도 들 수 있는 게 매우 많습니다. 액션4, 고프로 12 전부 다 들 수 있고요. 뭐 휴대폰 같은 경우도 웬만한 휴대폰은 들 수가 있는 경우죠. 물은 300g 드는 건 알았습니다. 그러면 드롭 낚시로 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 드롭 장치 같은 경우는 매우 가볍습니다. 11g이고요. 낚시에 보통 쓰는 미끼들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뭐 많이 나가봤자 100g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웬만해 가지고 낚시에 미끼들이 100g이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미니로 드론 낚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드론 낚시만을 위한 드론을 구입하셔도 좋겠지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드론으로 드론 낚시를 사용해도 괜찮잖아요. 저희 지금 영호님께서 개발하고 있는 이 퀵 릴리즈가 있거든요.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이 퀵 릴리즈는 착용법이 되게 쉬워요. 이렇게 대고 고무줄로 묶어만 주시면 되는 그렇게 제작을 했고요. 미니3 같은 경우는 걸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네요. 딱 좋네요. 공기 나가는 데도 안 맞고 센서도 안 맞고 이런 상태에서 드론 낚시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실험만 한번 해볼게요. 실험만. 영호님이 제작 중인 이 드롭 장치 중에 가장 안전한 드롭 장치입니다. 채비가 좀 많을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500g을 기준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가장 안전하게 드론을 지키는 드롭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이걸로 한 번만 해볼게요. 이쪽으로 미끼 놓고 똑같이 이륙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미끼를 들고 간다라고 가정하에 이렇게 미끼를 들었어요. 여기에서 앞으로 쭉 가면 이렇게 당겨지면서 미끼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. 미니 가지고도 적은 무게는 이렇게 드론 낚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드론 낚시라는 건 위험하니까 잘 알아보시고
좀 안전한 곳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물 위가 아니라 바닥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아, 잘 되는구나를 확인하신 다음에 바다로 나가시거나 강으로 나가시거나 물로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물 위에서 바로 하시다가 난리 납니다. 첫 영상은 이렇게 무게 테스트로 했습니다. 1일 영상 이어가고 있으니까 미니포 프로에 관심이 있거나 미니포 프로를 구입하셨거나 미니포 프로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고맙습니다. 끝! ...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